네, 이번엔 예산 씀씀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살펴보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48만 원. 그러니까 김이수 후보자가 한 식당에서 카드로 긁은 한끼 식사 대금입니다. 이 돈은 세금입니다. 이렇게 만든 예산, 정확하게는 헌법재판소의 특정 업무 경비인데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그 상세 내역을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기준에 어긋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정 업무 경비 상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김이수 후보자. 야당 의원들이 연일 거세게 질타하자 어제 오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 문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카드로만 1억 4,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번 식사에 100만 원 이상을 쓴 횟수는 11차례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인근의 한 파스타 가게에서 한 번에 148만 원 가량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관 사장님이 가져오시다가 평소에 어떤 분들하고 오시는지. 특정 업무 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467건의 대부분은 식비로 지출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후보자가 밝힌 대로 공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답변했지만 국회 인준을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